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2013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A급 신용도를 회복했습니다.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한 데다 해운업 포항으로 재무 안전성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웃을만하니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업황부진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HMM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HMM이 9년 만에 A등급 신용도를 회복을 했는데 사실 이 A등급 신용을 회복이 된 게 업황이 좋아서였잖아요. 근데 네네. 이때 민영화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경기 침체 때문에 좋지 않을 것이다. 아니,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민영화 좀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사실은 이제 인수후보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네, 그렇죠. 뭐 SM그룹부터 시작을 해서 뭐 현대 관련된 쪽도 얘기가 좀 나왔었고 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뭐 8월 정도부터 꾸준하게 좀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주인을 찾고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현대차그룹, 뭐 포스코그룹, SM그룹이 상당히 유력하게 네.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새로 급부상한 제가 볼 때는 이제 후보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회사들이 과연 그 HMM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곳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지금 기업들이 얼마나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매각 관련돼서 이제 잠재적인 인수후보를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매물로 나왔을 경우에 입찰할 수 있는 어떤 참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표면에 드러난 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은 뭐 내년까지 좀 제가 볼 때는 주인 찾기는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스탠스 자체도 약간 좀 엇갈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한은에서 현재 뭐 산은이 한 20.9% 정도 지금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네. 산은이라든지 해수부의 좀 스탠스도 약간 좀 엇갈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투수장 같은 경우도 HMM의 매각을 두고 약간의 좀 시각차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산은 회장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좀 매각을 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주인을 찾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어떤 약간 신중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민영화에 대한 부분은 좀 장기적 부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부분에서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해운업에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어차피 경기 침체가 오는데 또 장기적으로 불황을 겪는 게 아니냐 다운 사이클이 찾아오는 게 아니냐라고 좀 염려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해운 관련주들 지금 좀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아니면 언제쯤 좀 다시금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HMM을 비롯해서 지금 뭐 흥하해운 같은 이런 해운주들이 네. 지금 고개를 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FOMC도 그렇고 약간 뭐 한국 지금 은행도 그렇고 경기 침체한 부분을 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했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상황이라 보는데 네. 이런 해운 같은 경우 철강 이런 쪽은 경기 민감 업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경기 침체를 이제 논하는 자리에서 경기 민감 업종의 어떤 반등이 오냐라고 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얘기인즉슨 그만큼 이제 많이 빠졌다. 주가에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고요. 경기 민간 업종이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해서 고개를 돌린다는 것 자체는 네. 이제는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지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역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HMM 자체가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말씀하셨던 뭐 신용도 회복이라든지 어떤 뭐 실적 관련된 부분들, 현금성 자산에 관련된 부분이 같이 좀 엮이면서 올라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얼만큼 올라갈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있어서만큼은 저는 뭐 전고점을 보러 가는 큰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그래도 좀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가장 지금 일봉상 매물대가 모여 있는 3만 원대 이 전후로 해서 아마 기술적 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네. 조금의 업사이드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뭐 전고점을 보러 갈 수 있는 큰 시세가 나오긴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 자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전고점 돌파만큼의 시세 분출은 되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현저하게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닥을 다시 더 오히려 더 빠지거나 그렇진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파워를 통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교보증권 윤여민 FFIA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